따라라라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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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관리인 최경범 씨를 만나러 왔다. 자다가 일어나는 모습. 원래 평소에 이 시간에 일어나시나요? 이래도 되나요? 나태한데. 나태하시네. 2시 15분이다. 아, 원래 이렇게 늦게 일어나진 않는데, 좀 이상하게 많이 잤네. 꿈만 꿔가지고. 귀에 점이 3개 있다. 아, 활동을 해야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 아, 밥 먹어야겠다. 밥을 드셔야죠. 뭐 드시게요? 먹어야지. 그러니까 뭐. 엄마가 차려준 거 먹어야지. 어제 엄마가 밥이랑 국이랑 다 해놓고 갔으니까. 아유, 이렇게 해놓고, 응, 쓰레기 버리고, 커튼도 걷고. 열심히 사시는데요, 당신? 아, 거실에서? 재밌어? 응. 거실에서 자는 게 재밌어. 거실에서 자시나요, 평소에? 거실에서 원래 잤었어, 옛날부터. 원래 우리 집은, 뭐야, 방이 없어. 그러니까 방이 없고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느낌이어가지고. 원래 어릴 때부터 방이 없었어.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수염은 언제 응. 자르셨죠? 이제야 좀 밝아졌네. 아, 밥을 좀 먹어볼까? 밥을 같이 드시는 건 어떠실까요? 밥을 먹자. 밥을 일단 국을 끓여야지, 국을. 국을 끓이시는 게 어떨까요? 국이랑 밥 말고 또뭐 드시게요? 요거는 먹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그는 뭔가 이상하다. 그가 하루에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나태하다는 소리다. 오늘 할 일이 많어. 오늘 할 일이 뭐가 있냐면, 그 뭐야. 오늘 그 일할 게 많어. 청소해야 되지. 또밥 먹기, 그리고 세탁하기, 빨래하기, 책 읽기, 게임하기, 답답하면 코인 노래방 한번 갔다 오고. 그게 다야. 그는 동생이 퇴근한 6시부터 자기 전까지 나태하다는 말을 하루에 250번씩 듣는다. 그게 차이야. 뭐 먹냐고? 일단 이거 하나 먹. 이거 국이랑 된장국이랑 밥이랑 김치. 완벽한데? 좋은데? 그리고 과자도 엄청 많고. 과자 봐. 최수범이 어제 엄청 사놨어. 이건 뭐냐고? 그게 뭔가요? 이거 비엠남. 비엠남 쌀국수. 그냥 쌀국수가 아니고. 원래 맛있는 거 아니야. 안 먹어. 책뭐책뭐 읽어요? 읽냐고? 윤태호 오리진 2, 1, 파라다이스. 재밌냐, 그거 왜? 뭐죠?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척 하시는 거죠? 똑똑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거야. 베르나르 베르베르 완전 판타지 소설 그런 거야, 그냥. 이 세계에서 태어나서 갑자기
만렙이 돼서 스키를 찍었다? 뭐 이런 느낌. 그래, 이게 좀 교양 있는 책인데,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나쁜 생각을 하는 건 나쁜 생각을 아니고, 하시나요? 그냥 그 연금술사 책 작가가 내가 연금술사 책 좋아하니까 하나 빌려봤지. 이거는 모르겠고, 밥 먹자. 쩝쩝거리지 마세요. 먹자. 밥 먹자. 아우씨, 이거 어떡해. 어때요? 맛은 좀 어떠신가요? 그는 맛있게 잘 먹고 있다. 저기 최경범 씨. 최경범 씨. 죄송한데 너무 쩝쩝거리시는데. 죄송한데요, 최경범 씨. 아, 오늘은 진공 청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물걸레질도 해야 돼가지고. 원래 청소를 열심히 근데 걸레를 하시나요? 이사 올때다 버려가지고 걸레가 없던데. 아. 삼형제 중에 그의 피부는 단연 1등으로 제일 좋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본다. 그의 식사 예절이 대단하다. 그와 같이 밥을 먹고 싶다. 내 승용구 보여줄까? 네. 사실 내가 악마의 열매 능력자여가지고, 악마의 열매 능력자여서, 고무고무 총랑타가 가능하거든? 고무고무 총랑타. 뭐본 적은 없을 거야. 고무고무 능력 인간을 처음 볼 거야, 아마. 한번 보여줄게. 자. 나 손이 있잖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좀 짧으신데?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제 고무고무 능력을 쓰면 총랑타를 쓸수 있거든? 고무고무! 총난타! 제 밥풀 날아갔는데요? 뭐, 총난타. 밥 드시면서 그렇게 좀 아프긴 해. 밥을 다 아프긴 한데. 먹고 하시지. 먹으면 총난타 좋은데.
가자. 어이. 청소를 시작하겠다. 청소를 해야겠다. 청소 시작. 이제 청소는 다 끝났고 일단 씻어야 될 것 같아. 아, 청소 다 했고 이제 씻고 일해야지. 청소하고 이제 씻을 게 나는. 아, 다 씻었다. 이제 일해야지. 저 피부 한 번만 가까이서 볼게요. 아, 너 가까이 오지 말고. 피부 망가지니까. 아유, 일을 시작해야지 이제. 일단 컴퓨터 켜. 컴퓨터 켜. 바빠. 많이 바빠. 대체 치우고, 리모컨 치우고, 일을 할 건데, 빡센데, 오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볼게요. 오늘 일이 좀 빡세. 일 빡센데? 그의 미간에 털이 난다.